10년 후에 떡상할 직업 탑5. 입시덕 후. 학교 재미없어? 형이 재밌게 해줄게. 꿈이 뭐야? 네? 꿈이 뭐야? 아 몰라요. 당장 대학 학과도 못 정하겠는데 꿈을 어떻게 정해?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 떡상할 직업들을 가져왔습니다. 요런 변동 요인들로 인해 직업 세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미래 유망 직업 중에서도 여러분이 잘 모를 법한 것들 위주로 열심히 조사해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면 너네 맘에 쏙 드는 직업이 나올지도. 후! 포코야, 보리야, 탑5! 반려동물 미용사! 요새 공원 가보면 댕냥이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겠죠? 와, 나 강아지 좋아하는데 케이득 하는 친구들 워워 진정하라고. 애정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동물의 특색에 맞게 미용해줄 수 있는 미적 감각은 기본, 장시간 서서 근무해야 하고 이리저리 날뛰는 대형 댕댕이도 다뤄야 해서 강인한 체력 또한 필요합니다. 이런 걸 배울 수 있도록 일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에 동물 관련 학과가 있다니 잘 알아보고 도전해봐라. 후! 너 뭐해? 나? 돌보고 있어. 탑4! 돌봄 서비스 종사원!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조만간 초고령사회가 될 수도 있다죠.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수요가 많아진 건 바로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원에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이 포함되는데요. 말 그대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환자의 활동을 돕는 일을 합니다. 요즘 안타까운 뉴스도 많은데 이들을 돌봐주는 직업이라니 정말 멋지네요. 후! 근데 미래 떡상 직업인데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은 없어요. 그럴리가. 완전 헬로 퓨처스러운 직업들 남아있음. 그거 소개하기 전에 대학교 광고 하나만 하고 갈게. 그러는 봤나? 한양대 에리카.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5년 연속 탑10에 등극할 정도로 핫한 대학교인데요. 에리카라는 이름의 뜻처럼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연상 클러스터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빠방하게 받아서 예산이 풍족하다는 게 크나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뭐가 좋냐고요? 로봇 공학과와 인공지능 학과 등 여러 학과가 BK21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즉 로봇 및 4차 산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뽑히기도 해서 학교 안에 지하철역도 새로 생기고 바이오 생명공학 R&D 시설도 지어지고 IT 기업도 들어서고 심지어 카카오가 도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춘식이로 오나 혹시? 오 엄청나네요. 수시 모집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대학 못 정한 친구들은 슬쩍 알아봐라. 그럼 광고 끝! 후! 만약 내가 사는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면? 탑3! VR, AR 전문가! VR은 가상현실, AR은 증강현실인데 이게 각각 뭔지는 좀 헷갈린다고요? 그럼 형이 또 알려줘야지. 가상현실은 정말 100%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나 공간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VR 카페에서 하는 우주 돌아다니기 같은 게임이랄까? 증강현실은 현실의 가상 이미지를 합성해서 원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포켓몬고 같은 게임이나 이런 셀카 필터들도 다 요 증강현실에 해당한다는 거. VR, AR 관련 직무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 건지, 스토리를 기획하는 사람, 그걸 컴퓨터 툴로 프로그래밍하는 사람, 그래픽 영상을 디자인하고 구현하는 사람 등으로 분야에 따라 쇽쇽 나뉜답니다. VR, AR 흥미로운데? 하는 친구들은 빨리 찾아보라고.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탑2! 소프트웨어 개발자! 후, 일단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이제부터 소발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소발자는 크게 시스템 소발자와 응용 소발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고요? 컴퓨터를 보면 윈도우 같은 기본 시스템이 있고 파워포인트나 롤 등 내 맘대로 설치해서 쓰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죠. 핸드폰도 마찬가지. 안드로이드, iOS 같은 기본 시스템 위에 카톡, 인스타 등의 앱을 깔아서 쓰잖아요. 쉽게 말해 우리가 사는 집을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그 안에 있는 침대, 책상, 의자 같은 것들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개발하는 게 소발자들이 하는 일이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알쏭달쏭 스마트 세상에서는 모든 산업에 소프트웨어가 쓰이는데요. 야 카톡 좀 불러봐, 배고프다, 배달시켜 먹자 등등 우리의 사소한 일상도 소발자들이 사이트와 앱을 개발하고 구축해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랍니다. 어때? 한번 도전해보겠나? 후! 우와! 야 너네 집 냉장고 짱 신기하다! 탑1! 사물인터넷 전문가! 여기서 깜짝 퀴즈! 사물인터넷의 정의를 쓰시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죠? 사물인터넷, 즉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로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넣어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아... 예? 뭔 개소리? 그러니까 약 먹을 시간이 되면 뚜껑에서 알람이 울리는 스마트 약병, 안에 들어있는 음식의 유통기한을 감지해서 이거 67분 후면 상할 예정이니까 빨리 먹어 하고 알려주는 스마트 냉장고, 이런 것들이 모두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제품이에요. 사물인터넷 전문가는 사물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술 환경을 만듭니다. 요 스킬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기대만발 후! 그 밖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직업으로 재택근무 관리자, 피트니스 카운슬러 등이 떠오르고 있다는데 10년 후에 입시 덕후는 500만 1000만 찍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구독하시고 진로 찾기 힘내요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